안녕하세요. 서초 금요음악회 김지형입니다. 단풍이 물들고 낙엽이 떨어지는 일몰이 더없이 아름다운 가을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 깊어지는 가을 풍경을 더욱더 깊은 음색으로 표현해줄 훌륭한 음악가와 함께하는 멋진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벨칸토 발성의 교과서라고 불리며 드라마틱한 음색으로 세계를 감동시킨 바리톤 고성현님과 피아니스트 이경민님, 그리고 바이올린 박혜진님이 함께하는 공연, 지금부터 함께 관람하시죠.
sogno d'amor non sei più tu. I tuoi baci non cerco, a te non penso. Sogno un altro ideale, non t'amo più. Non t'amo più. Cosa fare il giorno?
mi pento d'averti incontrata la notte. Ti vengo a cercare. Pensare a nient'altro che a te. Mi sono innamorato di te e adesso non so neppure io cosa fare. Il giorno mi pento d'averti incontrata, la notte ti vengo a cercare. Ti amo, ti voglio tanto bene. Thank you.
me ha de io resterò amore mio sempre così. Nessuno sa la verità, è un grande amore, ma il più grande esisterà. La verità è un grande amore, ma il più grande esisterà. Nan 기억하오
잊어야 하는 그 시간에 그대 처음 그대란 떤 날 오랜 떨림을 기억하오 빈 세월 쓸려가도 그리워라 우리 가혹했던 젊음과 내 멍들은 흩어지고 떠밀려온 파도에 묻기로 했으니 이제 투명하게 나를 부르던 미칠 듯이 나를 태우던 흔들리듯 사라져가는 기억에서 내려가오 가득했던 사랑과 내 꿈들은 멀어지고 휩쓸려온 바람에 묻기로 했으니 이제 그만 아련하게 그댈 보내던 하염없이 그댈 채우던 흔들리듯 사라져가는 세상에 물들어가오 부를 때마다 나의 노래가 되어줘 이대로 나의 사랑 투명하게 나를 부르던 미칠 듯이 나를 사라져가는 기억에서 내려가오
함께 가기로 했었지. 사랑이 시작된 후 영원하자고 했었지. 그럴 줄 알았었고 어느새 초록이 지나 앙상한 가지 아래 너 없이 쓸쓸히 낙엽을 밟으며 혼자 걷고 있네. 인생이란 이런 건가 봐요. 영원이란 것은 없는 거. 다시 사랑하다가 또 해야지. 함께 가기로 했었지. 돌아올 겨울에도 영원하자고 했었지. 변함없이 그대로 어느새 바람은 차고 겨울비 내리는데 너 없이 쓸쓸히 이별을 맞으며 또 혼자 울고 있네. 인생이란 가봐요. 영원이란 것은 없는 것. 사랑하고 멀어지고 나면 미워하다가 또 그리움. 사랑을 미워할수록 없잖아. 모든 게 사랑인데 약속하지 마요. 사랑을 미워할수록 없잖아. 모든 게 사랑인데 사랑이란 다 그러니까요. 영원히 약속하리 마요.
겁거이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을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의 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 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매 흰 머리가 늘어가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잡았소. 세월을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조금만 기다리소. 네, 이 목소리가 드라마틱하다라는 그 느낌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매력적인 그 중후한 목소리에 한참 빠져 있을 때 가사에 흐르는 그 섬세한 느낌을 음역대를 넘나들며 표현하는 그 모습이 정말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이 성악이 주는 그 깊은 감동을 계절에 어울리는 음악으로 표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관객이 있는 금요 음악회였습니다. 멋진 공연이 있는 공연장을 찾는 그 기쁨을 온라인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더욱더 풍부하고 감동적인 공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